너무 수고 많으십니다. 지금 이제 저번에 그 연수울 재건표에 이어서 오늘 영등포을 재건표를 하고 지난번 양산에 재건표 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가 기관들이 전부 범죄 행위에 지금 공범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건 이상한 상황인데 공적 기관에서 검찰도 그렇고 이걸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제 계속 이걸 증거가 현장에 다 나타난데도 이거 범죄라고 안 하고 같이 공범이 돼가는 이런 과정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또 이런 사실들을 계속 전파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저 범죄자들의 범죄가 더 이상 이제 세력을 잃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미 아마 오늘 변호사님들이 전번에 참여 안 한 분들이 한 20명 이상이 참여했고 전부 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오시고 또 우리 한교안 대표님도 현장에 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그렇게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성은 아니거든요.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한 사람씩 보고 이해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알아차리면 저 범죄자들은 사실 한 줌도 안 되잖아, 그죠? 우리가 열심히 한 명 한 명 이런 일들을 전파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.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